작은 카테터를 항문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고 그 부위에서부터 이제 압력, 공기나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압력을 주게 되면 하부 대장에서부터 이제 상부 대장으로 압력이 쭉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압력이 이제 말려 들어간 소장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면 말려 들어갔던 장이 저절로 그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복원이 되는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정복술, 비수술적인 정복술을 시도를 하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외과 의사 오채연입니다. 한두 살 연령대에서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급성 복통, 급성 복증의 한 원인인데 당 한 부분이 인접한 장으로 중첩이 돼서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병을 장중첩증이라고 합니다. 네, 장중첩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장이라는 건 연동운동을 하는데 연동운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기적으로 즉 뭐 예를 들면 한 15분마다 한 번씩 한번 아플 때 한 뭐 5분 정도 이렇게 배를 굉장히 자지러지게 배를 움켜쥐고 아파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또 한 20분 정도는 또 아이는 잘 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한 5분 정도 굉장히 배를 아파하고 그런 주기적인 복통이 일어나는 게 이제 장중첩증의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은 이런 장중첩증이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 이 말려 들어간 장이 손상을 받게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피가 나게 되는데 그런 이제 피가 나는 것들이 대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변으로 나오게 되면 끈적끈적한 그런 혈변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두 가지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장중첩증을 강력하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95% 정도에서는 이유가 없이 생깁니다. 즉 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소장의 끝부분이 대장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말려 들어가는 거가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95% 정도 되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 5% 정도에서는 그런 장이 말려 들어가는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장 내에 용종이 있다거나 아니면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실 같은 게 있어서 쉽게 말해서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있는 장이 얘를 이제 소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를 빨아들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거기 그 용종이나 뭐 그런 개실에 붙어 있는 그 장이 그 인접한 장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경우가 한 5% 정도에서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장과 장이 말려 있다는 것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장중첩증으로 확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아이가 말려 들어간 장이 크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게 되면 비수술적인 정복술이라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기 정복술이나 아니면 물을 이용한 그런 정복술이 있는데 작은 카테터를 항문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고 그 부위에서부터 이제 압력, 공기나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압력을 주게 되면 하부 대장에서부터 이제 상부 대장으로 압력이 쭉 전달이 되게 되고 그 압력이 이제 말려 들어간 소장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면 말려 들어갔던 장이 저절로 그 압력에 의해서 저절로 복원이 되는 그런 원리로 해서 이제 정복술, 비수술적인 정복술을 시도를 하는 거고요. 거의 90% 정도에서는 그 비수술적인 정복술이 성공을 합니다. 비수술적인 정복술이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한 5% 정도에서는 재발할 수 있기는 하지만 95% 정도에서는 그 한 번의 치료로 뭐 한 번이 될지 사실 두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뭐 원인이 없이 장중첩증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말려 들어 있던 장을 잘 펴주기만 하면 네 그걸로 다시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완치가 되면 네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장중첩증 그러니까 수술까지 이어지는 장중첩증에서도 장을 아주 많이 절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네 큰 후유증은 남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평상시와 다르게 많이 보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불어서 뭐 토를 한다거나 혈변을 본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 아이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인근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장 중첩증이 의심이 되면 빠른 진료와 빠른 진단 그리고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 중첩증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